진단비 어디 회사가 가장 저렴한지 저 보험왕이 도표로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일단은 암, 뇌, 심, 잔여 3대 진단비 한화가 가장 저렴하다고 하는 거죠. 일단은 암 같은 경우는 보면요. 메리츠, DB 여러 군데가 있는데 빨간색 보면 한화가 가장 저렴하다는 거죠. 한화가요. 그렇죠? 그리고 뇌질환. 뇌질환도 보면은 여기서 메리츠랑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뇌질환 같은 경우는 DB가 좀 더 저렴하긴 하네요. 그리고 또 허혈성 같은 경우도 농협이 좀 더 저렴하긴 하고요. 암이 가장 저렴한데 일단은 왼쪽 남자나 여자 봐도 역시 여자 같은 경우도 하나가 가장 저렴하다. 근데 여자 같은 경우는 뇌질환은 남성 같은 경우는 DB가 저렴했지만 역시 한화가 역시 저렴하다. 뇌질환도. 심장질환은 삼성이 가장 저렴한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3대 진단비가 암뇌심 고루고루 한화가 매우 저렴한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가입을 하고 있고요. 자, 일단은 자녀보험이에요.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나요? 네, 안 보이시면 일단은 뭐 암 같은 경우 일단은 암 같은 경우도 네, 당사가 이제 한화 거거든요. 한화를 보시면 암도 5,000원대 일단은 올해는 4,600원을 좀 더 내려갔죠. 네, 여기 보시면 그리고 일단은 뭐 4대 유사암도 160원 네, 두 번째 보시면요. 두 번째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여기도 보시면 3,700원, 2,600원 그래서 결론은 11,000원 나왔다는 거죠. 근데 오른쪽에 쭉 보시면 메리츠, DB, 현대가 이렇게 있는데 11,300원보다 저렴한 곳이 있나요? 롯데가 저렴하긴 하네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삼성이 저렴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암, 뇌, 심은 하나 손해보험이 더 저렴한 게 나와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장 볼게요. 10세 여자아이도 보면요. 암뇌심 일단은 저번 달보다 이번 달이 7,798원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저번 달 8,600원보다 거의 뭐 900원 정도 내려왔다. 근데 7,700원인데요. 일단은 메리츠, DB, 현대, KB, 삼성, 홍구, 롯데 거 비교를 하시면 7,000원대 나오는 보험료는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어린이보험 암, 뇌, 심은 하나손해보험이 8.3% 저렴하기 때문에 미친 3대 진단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 보험왕이 매번 하나손해보험이 저렴하다 얘기한 것보다 이런 비교자를 통해서 보시면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인보험. 에이, 어린이는, 네, 어린이는 우리가 뭐 좀 그 한화가 저렴하다고 하면 성인보험은 한화가 저렴하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 성인 3대 진단비 보험료 비교표예요. 일단은 2023년 1월달이 저번 달이랑 보험료 비교해도 2,000원 정도 저렴하고요. 그래서 31,382원인데 메리츠, DB, 현대, KB, 삼성이랑 비교해도 보험료가 4,5,000원 정도 압도적으로 저렴하다는 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40세 여성 기준으로 20년 납 100세 만기. 자, 일단 남성 기준이었고요. 그 여성 기준을 한번 봐볼게요. 여성은 보험료가 훨씬 더 비교가 하면 저렴하다는 거죠. 2022년 작년 겨울 때 보면은 22,374원이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2,000원 더 보험료가 내려간 27,056원이라는 거죠. 메리츠, DB, 현대, KB, 삼성이랑 비교해도 2만원대 나오는 보험회사가 없어요. 메리츠랑 비교하면 7,000원 정도 저렴하고요. DB랑 비교해도 6,000원 정도, 현대랑 비교해도 4,000원, KB랑 비교해도 4,000원, 삼성이랑 비교해도 8,000원, 훈국이랑 비교해도 7,000원, 그리고 롯데랑 비교해도 5,000원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가성비 면에서는 진짜 H손보, 하나손보를 절대 넘사벽이라는 거죠. 좀 하나 수습이랑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일단은 하나 수습이가 1호종 수습이가 매회에서 동의질병 연간 1회로 바뀌었어요. 지금 모든 손해보험이 바뀌었냐고요? 아니요. MG만 안 바뀌었고 나머지는 다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매회 지급이죠. 작년 12월달까지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 수술 회당 보장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오른쪽에 보면 연간 1회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하거나 같은 종류의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수술로 봅니다 하고 나왔어요. 결론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재수술 또는 동시 두 종류의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매회 지급형이 유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DB손해보험이죠. 1조 20, 네, 그 다음에 간편도 2조 50, 30 이렇게 바뀌었고요. 3조 200, 4조 1000만원, 5조 2000, 그리고 또 간편은 1000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은 한화손해보험은 1종이 20, 간편은 10이에요. DB보다 아무튼 좀 낮죠? 2종이 30, 20, DB가 역시 더 높아요. 3종은 역시 200, 간편은 100만원이다. 4종이나 5종도 DB보다는 좀 딸린다. 그리고 보험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보다는 DB가 좀 더 저렴한 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보장은 더 좋고요. 근데 나머지 봐보세요. 지금 만 몇천 원 차인데 다 2만원, 뭐 3만원, 2만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보험료가 압도적으로 하나와 1위, 아니 DB가 1위, 2위가 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흥국은 보험료가 너무 사악해서 탈락. 네, KB 연간 1회 다 동일 지병 바뀌었죠. 근데 흥국만 매회 지급이에요. 그리고 MG도 매회 지급이고, 매회 지급은 아직까지 몇 군데 있네요. 그죠? 근데 롯데, 현대 이런 데는 동일 질병으로 바뀌었다. 1회, 연간 1회. 그리고 나머지도 뭐 1종 20, 거의 다 똑같아요. 농협은 1종 30, 이게 크죠? 이 정도 높은 데는 이제 50, 여기도 50, 이게 50, 여기 50인데요. 그런데 농협만 90이다. 농협이 정말 커요. 근데 3종이 200이면 정말 좋을 텐데, 3종은 200이 아니고 150이다. 네, 이런 부분들이 타사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수술비는 DB가 가성비 대비 매우 괜찮고요. 두 번째는 뭐 농협도 괜찮고, 그 다음에 한화도 좋고, 흥국 너무 보험료가 비싸고, 그래서 한화손해보험이 가성비 대비 매우 매우 좋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